안녕하세요, 집돌이입니다. 오늘은 개마뱀이 만들기의 하루를 지켜볼게요. 우선 아침에가 뜨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은신처 안에 있는 만들기를 불러봅니다. 이름을 불러봅니다. 만들가.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러면 나옵니다. 제 손을 알아보죠. 머리 한번 만져줍니다. 아침 인사. Nope. 오늘 아침 식사는 개밥입니다. 먹이 그릇에 담아줘도 되지만 전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 강아지처럼 선 위에 올라타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. 잘못된 생각이어서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. 만드기가 지금 땅에 흘린 사료를 찾고 있네요. 불러줍니다. 야, 여기 있어. 만드기. 이 방법도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줘볼게요. 입을 벌렸을 때 하나씩 넣어줄 생각입니다. 결국 그냥 나와서 강아지처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. 잘 먹죠? 똥도 싸놨네요. 더러워요. 3시간 정도 지났고 만드기는 집안에서 눈치를 실실 보고 있네요. 저도 더 찍을 게 없어서 나가볼게요. 1시간 후 만드기랑 또 놀아줍니다. 만드기 친구 리치도 왔네요. 만드기가 화가 난 것 같아서 밥을 줘서 기분을 풀어줍니다. 얘는 안에서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. 날이 저물고 있고 만드기는 바닥재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. 이걸 쉽게 뚫어볼게요. 그리고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중이니 습도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. 그리고 머리 쓰담쓰담. 자, 밤이 왔습니다. 만드기한테 인사. 우리도 자자. 사육장도 어둡게 해줍니다. 얍. 오늘 만드기를 관찰한 결과 역시 파충류는 먹을 때 외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. 이상 개마뱀 만드기의 하루였습니다. 뿅.